동두천시의회는 9월 7일부터 20일까지 14일간의 일정으로 제275회 제1차 정례회를 개회했습니다. 이번 정례회에서는 일반 안건의 검토와 2018년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 활동을 진행합니다. 제1차 정례회 첫날이었던 지난 7일 개회식에 이어 1차 본회의에 상정된 안건인 회계과 소관의 2017 회계연도 동두천시 일반 및 특별회계 결산 승인안에 대한 설명과 안건에 대한 검토를 진행했습니다. 시민들의 지지와 성원 속에 제8대 의회가 개원한 지도 어느덧 2개월이 지나가고 있습니다. 오늘부터 9월 20일까지 14일간 제275회 제1차 정례회의를 내실 있고 합리적으로 운영하고 집행부와 견제 및 상호 보완적 관계를 유지하면서 시정 주요한 문제들을 심도 있게 다뤄야 할 것입니다. 또한 이성수 시의장은 행정사무감사가 소기의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줄 것을 당부했습니다. 이번 정례회에서 다뤄진 안건은 심도 있는 검토를 거쳐 오는 20일 제3차 본회의에서 의결 및 채택할 예정입니다.